지민의 라이크 크레이지, 라이크 크레이지는 2023년 스포티파이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K-POP 솔로곡이자 한국어곡 중에서도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10월 16일에 발매되어 207일 만에 6억 스트리밍을 돌파하며 기록을 갱신했고, 11월 6일에는 6억 5천만 스트리밍을 넘어섰습니다. 지민은 이로써 가장 빠른 K-POP 아티스트의 솔로곡 기록과 함께 가장 빠른 한국어곡 기록을 수립하며 한국어로 불리는 글로벌 음원 파워를 입증했습니다. 현재 Like Crazy는 11월 6일 기준으로 6억 5,170만 스트리밍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스포티파이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노래 중에서 13위에 해당하며 한국어 곡으로는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스포티파이에서는 발매 7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일간 톱송 차트 1위를 유지하며 1,400만 스트리밍을 넘어가며 최다 스트리밍된 곡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이 노래는 미국과 한국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스포티파이에서도 111일째 차트에 이름을 올리며 미국 스포티파이 일간 톱송 차트에 오른 유일한 한국어 곡으로 언어의 진입장벽을 높였습니다. 또한 2023년 8월 27일에는 Like Crazy가 미국 100만 유닛 세일즈를 돌파하여 미국 레코드 산업협회 RIAA로부터 플래티넘 인증 자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민의 미국 내 영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포티파이 일간 톱송 차트에서 Like Crazy는 K-POP 솔로곡 최초 1위를 기록한 후 157일 동안 톱 50위를 비롯해 6일 기준으로 61위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차트에서 이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차트에서도 활약하며 스포티파이 글로벌 일간 톱 아티스트 차트에서 197일, 주간 톱 아티스트 차트에서 27주 동안 차트에 이름을 올리며 한국 솔로 가수 최장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Like Crazy의 영어 버전은 6일 현재 2억 5,288만 스트리밍을 기록하여 전체 합산 9억 스트리밍을 넘었고 지민의 첫 솔로 앨범 페이스는 13억 4,448만 스트리밍을 기록하여 싱글 음원 제외한 K-POP 솔로 앨범 최다 스트리밍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민은 오는 19일 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2023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K-POP 부문 3개 후보와 K-POP 가수 중 유일하게 본상 톱셀링송 후보에 올랐으며 이로써 그의 대세를 입증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